방정식하고 부정식은 좀 차이가 있는데, 얘는 증강함수에 대한 그 함수의 형태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값 찾는 거는 방정식에서 해결을 할 테고. 방정식 연습 한번 해볼게요. 2x가 2의 3이에요. 그러면, 지수끼리 같아야 되네. 그럼 얘가 2든 또는 2분의 1의 x가 2분의 1의 3승이에요. 그러면 얘가 1보다 작든 무조건 x는 3이야. 끝.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a가 1보다 클 때는요. 생각을 해보면, 요 예시 문제를 여기다 적을게요. 2의 x가 2의 3보다 클라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그 앞에서 할때 얘가 1보다 크면은 요거는 뭐랑 같다? 지수의 방향이랑 같아요라는 형태로 지수를 끌어내려서 해를 뭘 찾든지 했었던 거고, 얘는 감소하는 형태면 2분의 1의 x는 2분의 1의 3승이면 지수만 끌어내릴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는 게, 우리는 반대로 얘 가지고 이런 형태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은데 달아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감소함수니까.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그래프를 y는 2분의 1의 x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만한 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대입하면 4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얘 2가 됩니다. 그러면 4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려면 요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분의 1의 x가 4보다 작을라 그러면 눈으로 볼때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가 2의 2승이니까, 뭐지? x인데. x가 4가 아니라 4를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볼게요. 얘가 4인데요. 2분의 1x라는 그래프에서 4보다 함수값이 작게 되려면 x는 반대로 요게 같아지게 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때 감소함수니까 얘가 뒤집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지수 형태랑 지수랑 할 때는 부등호가 반대가 될 것이다.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다른 거는 똑같습니다. 경계 찾는 거는 지수 방정식으로 찾을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크니까 지수 형태랑 지수랑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가 될 것이고, 얘는 그대로니까 문제는 대부분 이 형태로 나오겠죠. 뒤집어지는 형태로.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형태일 테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계산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다만 답이 범위로 나올 것이라는 거. 그거 하나 신경 쓰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수 방정식처럼 부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을 같게 할수 있으면 같게 만들어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럴 때 밑이 방금 했던 이야기입니다. 밑이 1보다 크면, 지수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 얘가 1보다 큰 밑을 가지고 있는 지수 형태라면 A의 F랑 A의 G랑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될 거라면 지수끼리도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밑이 1보다 작다면 요 형태에서는 지수는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네. 요것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우리는 경계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경계는 뭐로 찾는다? 지수 방정식으로 찾고. 그 다음에 또 독특한 게 있겠죠. 반복되면 뭐 하자? 치환하자. 그 다음에 하면 되고. 반복했을 때 A 범위가 1보다 크냐 작냐는 또 한번 이 방향으로 다시 가게 되겠죠. 치환하고 나서 지수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미지수가 있을 때 이게 좀 다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만 해도 복잡한데요.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밑이 1이 될수 있다라는 거. 방정식 부등식은 함수에서처럼 그 조건 따지는 게 아니라 해가 되면 무조건 다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밑이 1이 되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나는 밑을 2로 한번 만들어 보겠어. 그럼 2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21은 얘는 2의 마이너스 5승이죠. 그럼 2의
마이너스 5에 2x 마이너스 1이라고 둘수 있고요. 나는 얘를 존중을 해서 2분의 1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승이 올라가서 2x 마이너스 2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의 5승이니까 2분의 1의 5승에 2x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이거 두는 거는 부등식을 푼게 아니라 그냥 지수 형태만 간소화 시킨 거죠. 얘는 부등식이 바뀌고 좌식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밑이 1보다 크네? 2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다? 지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밑이 1보다 작네? 그러면 그 다음에 적어야 될 식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겠네라는 형태입니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이렇게 되면서 부등호 바뀌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풀때 나중에 바꿔 줄 거면 가능하면 1보다 큰 걸로 적을 수 있으면 계산해서 좀 생각할 거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1보다 큰거 위주로 두시고,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도 5분의 1이 될 거라서 2번은 얘는 5분의 1의 3x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5에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의 3x 마이너스 5라는 형태를 둘수 있는 거잖아. 2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럼 얘는 5의 마이너스 2승에 마이너스 x가 있는 형태잖아. 그러면 얘는 1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적어야 될 식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부등호가 유지가 되고 둘을 곱했을 때 2x가 돼요라는 형태로 해서 얘를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수 형태니까, 지수에 있으니까 얘는 여기에서 구한 x가 다 답이 될수 있는 거고, 밑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뭐 지수 조건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는 거죠. 자, 3번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3으로 만들면 1 되고요. 그 다음에 3의 3승이죠. 3 있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너 1보다 크네. 그렇다면 지수 그대로 데려오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하면 되겠네. 요거 푸는 거는 산수니까 생략하고 요런 대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등식이어도 밑이 1보다 크면 고민 없이 그냥 그대로 지수를 내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1보다 작으면 부등호를 지수를 끌어내릴 때 뒤집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2x를 t로 제한하는 대표적인 형태일 텐데, 자, 2의 주어진 식은 4x는 2x의 제곱이죠. 자, 얘를 t로 치환을 하면 2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도움이 되든 말든 지수에서든 로그에서든 범위는 항상 신경을 씁시다. e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위의 식은 인수분해 보니까 이 t의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 자,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방향인데 t는 2분의 1보다 2보다. 자, 이 범위를 여기에다 굳이 적어준다면 표현 자체는 얘가 더 맞습니다. 이렇게 적는 게 맞고요. 다만 마지막에 답을 찾을 때는 얘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답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t를 원위치를 하게 되면 2의 x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x에 영향을 주지 않고 2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여기에서 답을 찾으면 되고요. 얘도 2의 1승에서부터 t는 2의 x니까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결정을 지으면 됩니다.
여러분을 제일 괴롭힐 문제가 이 문제죠. 지수도 마찬가지고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죠. 뭐를 기억하자? 1도 가능하다. 범위에서는 가능하다지. 해가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1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은요, 1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등호가 없는 덕분에 1 대입하니까 왼쪽도 1이고 오른쪽도 1이죠. 그래서 적어보니까 1은 1보다 커요가 되니까 이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러면 1은 범위 속에는 들어있지만 해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X가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 1보다 작으면 여기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3X 플러스 1에 X 플러스 5인데요.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요라고 배웠죠. 그래서 X가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요 형태의 해를 찾으면 됩니다. 넘기고 넘겨서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해는 X는 2인데요. 얘가 전부 다 되느냐? 아니라 그랬죠. 요 범위 내에서만 얘가 가치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 말은 둘의 교집합을 이야기합니다. 교집합 찾아보니까 그래서 요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X는 1이 답이 되는 거고, 밑이 1보다 크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수 적어보니까 3X 플러스 1에 X 플러스 5인데 얘가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 넘기고 넘기고 구해보니까 얘는 X가 2보다 커요입니다. 이 범위에서만 얘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교집합 찾아보니까 X는 2보다 커요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거랑 이거랑 답이 되는 거고, 얘는 애초에 원식에서 등호가 없어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이 문제가 지수 부등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볼 문제입니다. 이거는 연립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식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3으로 통일해서 적으면요, 3의 마이너스 x랑 3의 2분의 3이랑 3의 요 마이너스가 올라가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겠죠. 이렇게 두고 한 번에 쭉 내려버려도 상관없어요. 너 밑이 1보다 크네. 그러면 마이너스 x랑 2분의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 돼서 연립이니까 이거 성립하고 이거 성립하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만 넘기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x 넘기고 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이런 형태로 해서 두개 합쳐서 적으면 공통 부분 찾으면 얘는 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형태만 연립이다라는 거고. 모든 실수 x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2x를 t로 둘 거면 x에다가 모든 실수를 대입해봐야 t 범위는 양수 범위 에만 존재하겠죠. 그러면 x에 아무거나 다 들어가면 t는 양수의 전체 범위를 가질 것 같아요. 전체 양수 범위에서 부등식이 뭔가가 성립하길 바래요. 항상 성립하길 바래요. t가 0보다 클때 뭐가 되겠다? 치환하면 t의 제곱에, 요거 꼬다리는 내리고 치환할 겁니다. 플러스 내리면 4가 되어서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 다음에 2k는 0보다 커요가 이 범위에서만 성립하면 되지, 음수 t는 신경 안 씁니다. 존재 안 하니까요. 그럼 얘로 가서 이게 항상 성립하려 그러면 대칭 축 그래프를 좀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FT, 여기서부터 이어서 해볼게요. FT는 여기가 완전 제곱 되려면 플러스 36, 마이너스 36에서 얘는 여기에다 갖다 붙이면 T 마이너스 6의 제곱에 더하기 2K 마이너스의 36인데요. 얘가 0보다 크길 바래요. 그려봤더니 6, EK 마이너스 36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2차 함수인데 양수 범위만 정의역입니다. T가.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꼭지점에 y좌표인 2k-36이 떠 있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겠죠. 대칭축을 모르고 k가
대칭축을 모르고 여기 1차에 뭔가 K에 대한 식이 들었는데 미지수가 있으면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왼쪽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F0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얘면 꼭지점을 찾아야 되고, 이건 또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대칭축이 결정되지 않으면 문제는 좀 복잡해질 겁니다. 부등식의 실생활 문제. 전자파 특수 소재 필름 한 장을 통과한 세기가 75%가 감소가 된대요. 75가 줄어들면 남는 거는 25%죠. 남는 건 4분의 1이 남습니다. 그래서 A라는 전자파가 있는데요. 필름 한장 통과하면 4분의 1A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남는 게. 또한장 통과하면 여기에다가 4분의 1 곱해서 4분의 1의 제곱 A만큼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가 줄어들다가 어떤 값으로 되었을 때이 값이 뭐가 되면 처음에 식으로 적읍시다. 그래서 몇 장? 4분의 1의 n장 지나면 4분의 1의 n승의 a가 되겠죠. 줄어들고 줄어들고 줄어들고. 그랬을 때 얘가 원래의 처음의 10241 곱하기 a보다 더 작거나 같게 되는 이라는 개념으로 물어보는 거잖아. 실생활은 10만 세우면 계산은 어려운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a는 양수니까 약분하고요. 이거는 4분의 1 유지해도 되고요. 아직 익숙지 않을 테니까 2에 마이너스 2승 해볼까요? 2에 마이너스 2n, 얘는 2에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되죠. 얘는 1보다 크니까 그대로 데리고 와도 상관없죠. 여기 적으면 마이너스 2n은 마이너스 10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1을 나누면 n은 5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5장 이상이면 돼요. 얘를 2분의 1로 표현할 거냐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익숙해지면 1보다 작은 거 하시고, 그게 아니면 당분간은 뭐 1보다 큰거 하시면 되고. 아까 그 치환 형태에서 1보다 작은 밑을 가지는 걸 억지로 양수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치환하고 마지막에 바꿔주면 되니까. 그것도 나중에 뭐 밑에 있는 예제 확인 체크 같은 거 풀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